여러분 안녕하세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차트 보기 시간입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자, 오늘도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 네. 나갔습니다. 네. 아마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어색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색했다. 그래도 댓글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어가지고 네. 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가 좋았고 또 저희가 네. 이제 차트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처음이었다 보니까 네. 블록미디어 채널에서 신선감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AM 리포트 바로 시장 이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월 셋째 주에 FOMC 회의가 미국에서 열렸고요. 네네. 그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잠잠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장 진단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확실히 좀 반등세가 있긴 했거든요. 네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강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예. FOMC 기점으로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미 증시 같은 경우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지금 아직까지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곧 하게 되는데 전 세계가 추석 명절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명절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관망세, 네, 맞습니다. 횡보장 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이 특히 주요 시장이 네. 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매크로와 암호화폐 시장을 뜯어서 보자. 그래서 네.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입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네. 이 FOMC 회의 지난 주에 있었는데 어떤 내용 또 유심히 보셨습니까? 이번에 연준 의장 기자회견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긴 했지만 예, 결국에는 예. 이제 이걸 요약해서 보자면 여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주요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뭐 필요한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나아가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말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필요하다면은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를 예. 보였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점도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요. 점도표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 금리를 보면은 5.625%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이 5.625%라는 거는 올해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네.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이 아마 좀 위축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열리는 게 몇 번 남지 않았는데 네. 거기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암시를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이 좀 잠잠했다 네.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제 고금리가 현실화가 될 것 네. 같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빠르게 내려가거나 동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인식을 주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퍼포먼스는 물론 저희가 잠잠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뭐 나스닥이 지난주에는 3.4% S&P 500이 뭐 한 3% 정도 떨어질 때 네. 비트코인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네. 뭐 오르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갇혀있는 모습이 돼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약간은 약간 차별화된 모습이랄까요? 네. 뭐 조금 다른 모양새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약간 올해 은행권 사태 때부터 약간 헤지 수단의 역할로서 조금 이제 각광받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보면은 이제 가끔씩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선방을 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예.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있어가지고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식이 잡혀가는 과정에서 가끔씩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FOMC 회의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런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나스닥 커플링 현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평상시에는 디커플링 현상으로서도 계속해서 주시해 볼만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 자산의 분류 속에서 네. 이제 나스닥과 동조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상당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과 비트코인 시장을 같이 좀 봐야 되는 상황, 네. 매크로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시장 이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저희가 이제 AM Weekly Report 관련한 네. 내용으로 차트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과 이제 테더 차트인데요. 요거를 이제 같이 볼 텐데 지난주에 9월 3주차에 좀 주목할 만한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막 선이 막 마구잡이로 그어져 있는데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번에 사실 저항이 발생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 저항을 받은 위치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이 8월 말 이 고점대와 그리고 이번에 9월 거의 말쯤이 다 돼서 네. 저항을 받은 이 고점을 보면 고점이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고점을 원래는 보통 높여야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항을 받은 비율은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지금 38.2%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이 38.2%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피보나치 수열 비율을 갖다 댄 건데요.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비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38.2%는요, 단기적으로 현재 주요 저항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중장기 추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전에 보시면은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의 고점 패턴을 보면요. 네네. 하락 삼각형, 즉 이제 디센딩 패턴을 형성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보통. 하락 삼각형은 이제 밑변은 저점 구간은 네. 비슷하다.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이렇게 동일하게 지지가 나오는 반면에 예.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20년도 이후에는 좀 다른 추세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장 플랫 파동 패턴이라고 해서 하락 삼각형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도 이후에 뭐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본 적 있죠. 네. 뭐 전에는 그 전에는 중국 세력의 주도하는 시장 움직임이었다면 20년도 이후 상승장에서는 미국 세력으로 손바꿈이 일어났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고점에서 이제 하락세로 이어지는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모양이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때 봤을 때도 2021년도에서 하락장이 이렇게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저항을 걸리고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왔던 게 38.2% 비율이에요. 네,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일단 우선 반등이 나왔지만 이 고점에서 하락까지의 38.2% 비율에 걸리면서 결국은 크게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위치만 봐도 굉장히 패턴이 유사하죠. 네, 유사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38.2%에 걸려 있어요. 하락을 했고요.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추세를 이어나가려면 결국 이 38.2% 비율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네. 그래야 이 패턴을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2%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한 걸 말씀드려보면 네. 전 고점과 저점 네. 대비해서 얼만큼 올라왔는지 비율 네. 수준인데 지금 보면 최근에 38.2% 선을 뚫지 못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38.2% 선이 지금 가격으로만 보면은 네.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27,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7,500를 확실하게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8.2%의 $27,500 요 수준을 뚫게 되면 네. 그럼 얼마나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차트상으로는 네네. 혹은 여기서 올라가는 뒤에 이제 압력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게 네. 되면 지지선은 어디로 봐야 되는지. 네. 위에가 $27,500가 주요 저항이라면은 네. 아래로는 $24,800입니다. 네, $24,800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24,800를 지키면서 만약에 $27,500를 먼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네.
대략적으로 한 2만 9천 달러, 3만 달러를 다시 목표로 하고 예.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38.2% 선이라고 부르는 지금 얼마죠? 2만 7,500달러요. 21,500달러 선을 이제 넘나드느냐, 혹은 거기서 뚫고 조금 더 이제 상승 압력을 받느냐, 요건데, 그러면은 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저한테. 거래량과 이동평균선과 이제 일종의 투자 심리 지수를 봤을 때는 현재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때가 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반등이 쭉 나왔죠. 그때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주가는 낮아졌지만 다이버전스 만들어졌고 거래량도 이제 떨어졌고 그러면서 일단 반등이 시원하게 잘 나와주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뭐냐면은 이평선 돌파는 나오지 못했어요. 이평선 돌파가 나오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돌파해주지 못했죠. 보면은 이때도 걸렸고 이때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요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다시 이어나가서 이평선을 돌파하고 위로 안착할 건지,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 그러니까 30일, 60일, 90일이 순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역배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30일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 60일, 90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로 이제 전환되기까지에는 이런 식으로. 까만 게 매일 맨 위에 있어야 되고. 원래는 지금 이것도 이제 역배열이라고 볼수 있는 30일, 60일, 90일이에요.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지금 교차되는 요것처럼 정배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돌파해서 바꿔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뭐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뭐 크게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신박한 것이 지금 보면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동평균선에서 오른쪽에 시세를 또 가보니까 또 그것도 27,500달러 선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뭐 그냥 우연히 겹친 거죠. 아, 역사적인 우주의 원인에 의해서 겹친 것이다. 38.2% 비율과 지금 이평선 상단 정은 잘 겹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해야 될 가격대는 27,500과 24,800. 그럼 24,800 아래로 예를 들어 24,500이 됐어요. 털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24,800달러가 이제 확정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확실히 좀 보수적이게 포지션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보수적으로.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24,800달러를 이탈한다는 움직임 자체는 이 패턴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더 밑으로 털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보시면은 그럼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38.2%에 걸리게 되면은 이 상승 채널 하단이 이탈되면서 쭉더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굉장히 거의 뭐 이거는 의자왕의 낙하산 같은 느낌으로 쭉쭉 빠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를 봤을 때 24,800달러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23,000, 22,000달러 정도 최소 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 봐서 좀 많이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된다. 뭐 보통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정말 상승 하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는 편보다는 좀 보유하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떨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보고요. 그러면은 올라간다가 치면은 내가 이제 매수하는 포인트를 또 잡아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뭐 27,500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어떤 모양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좀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를 잡자면은
27,5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7,500달러.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38.2%도 겹쳐 있고 이평선 여기도 겹쳐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 결국에 거기 돌파하면은 약간의 일부 비중은 한번 선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비중을 좀 높여도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올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시장에 이제 뭐 매수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 지점이 확실한 저점이라고 예상하긴 힘들거든요. 그럼요. 결국에는 이제 대응을 하고 뭐 천천히 이제 비중을 이제 채워 나가면서 흐름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그걸 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던 대로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가가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일부 작은 비중이라도 먼저 선매수를 투입하고 흐름들을 좀 지켜보다가 그렇게 이제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격이 26,300달러인데 네. 24,800달러까지 보시면은 한 6% 정도 되거든요. 폭이. 네. 근데 이 현물 관점에서 봤을 때 예. 현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6%라는 폭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네. 네. 분할 전략을 취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격에서 비중을 100%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지금 자리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그다음 아래 왔을 때 2차에서 3차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이 원금 대비 6%를 손절하냐 그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2%에서 내지 이제 1% 정도까지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분할 전략을 취했을 때. 예. 그러면은 지금 같은 자리는 보통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뭐 해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다. 네. 왜냐면은 손절선이 일단 굉장히 짧고 부담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매수 전략을 취했을 때 내가 과연 손익비를 이제 얼마나 따질 수 있는가? 지금 자리에서. 근데 손절은 굉장히 짧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률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한번 베팅을 해봐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제 뭐 매수 매도의 타이밍이라든지 전략을 알려드리는 것은 차트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드리지만 이게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된다에 네. 대한 지침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항상 이렇게 뭔가 보는 맛이 있는데 네. 아, 보는 맛이 또 하나 있는 게 있죠. 이더리움도 보는 맛이 네. 한참 이제 마이너스가 찍혀 있다가 최근에는 이상하게 조금 파란불도 좀 들어오고 네. 좀 그랬던 면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잠시만요. 네. 이더리움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주가 차트고요. 예. 아래가 도미넌스입니다. 예. 그리고 위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주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많이 눌려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약간의 횡보 쪽으로 가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밑으로 계속해서 꺼지고 있다.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알트코인 매매는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알트코인들을 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할 때는 네. 비트코인보다 추세가 좋을 때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네. 더 크니까. 그렇죠. 네, 비트코인보다 추세가 좋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추세가 더 안정적입니다. 예. 네, 비교해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도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힘을 쓰기 힘든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고 지금 현재는 뭐 비트코인 위주로 조금 시장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번 주와는 다르게 하나를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XRP. 네. XRP가 굉장히 워낙에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네.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많고 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좀 보겠습니다. 어우, 이것도 뭐 상당합니다. 네. 뭔가 이제 엄청난 장대 높이뛰기가 네. 봉이 하나 딱 서 있는 가운데 그런 모습인데 네. 저게 아마 SEC와 리플 간의 소송 관련해서 그렇죠. 네. 이제 반쯤 이겼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장대봉이 이렇게 네. 섰던 것 같습니다.
리플 움직임은 지금 딱 한눈에 봐도 지금은 사야 할 코인은 아니다. 아, 솔직하시네. 네. 물론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한7%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저점을 기준으로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올라오고 나서 진입을 해도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는 어떤 선이나 어떤 걸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 주가가 이평선 밑으로 빠져 있잖아요. 네, 많이 네. 빠져 있네요. 그렇죠. 적어도 리플이 이제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려면은 올라와줘야 돼요. 725원 위로는. 네, 725원 위로는 올라와줘야 그때 이제 뭐 조정이 나왔을 때이 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본다든가 전략을. 근데 지금은 여기서 올라와도 저항을 맞으면 다시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리스크한 위치라서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리플은 저희가 언제쯤 사고 어때 언제쯤 뭐 매집을 해라 이런 얘기가 하기가 워낙에 작은 데다가 네,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그렇죠. 참 그런 것 네,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차트도 차트지만 갑자기 막 이슈가 생기면서 자기 그러니까요. 혼자 오르고 네, 이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 리플에서는 스스로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뮤니티 파워가 큰 암호화폐라고 스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그리고 빗썸,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는 이제 암호화폐들이 많은데, 뭐 상장도 되고 폐지도 되는데 주목할 만한 움직임, 아, 이 차트는 심상치 않다 이런 게좀 있었을까요?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네, 뭐 일단은 저도 한번 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 그런 이 지금 이 종목은 그런 걸다 떠나서 봤을 때좀 중장기적으로 좀 주시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봤던 거는 저는 체인링크. 자, 체인링크 코인명 링크입니다. 자, 체인링크. 체인링크를 이제 한번 봤는데요. 사실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굉장히 살벌하죠. 주봉 차트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주 아 산이 높이 네,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굉장히 이게 매수하기 무서운 차트죠. 지금 고점 구간이 68,000원 정도 됐다가 달러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수준이 10,000원 수준에서 왔다 네, 갔다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와,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냐면은 사실 이렇게 오르고 나서 완전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엄청나게. 탁탁 떨어지네요. 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저도 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절대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할것 같은데 사실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거의 개미털기 수준으로 네. 탈탈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그리고 지금 횡보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보면은 지금 이게 사실 지금 계속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이 기간 자체가 대략적으로만 봐도 1년이 넘었어요. 500일이에요, 500일. 와. 네. 500일 동안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와.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체인링크가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박스권 움직임을. 박스를 좋아하나 보다. 네. 고양인가? 네, 이게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음 상승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또는 다음 상승장이 이제 뭐, 그렇게 머지않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 체인링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랜 저점에서 오랜 기간 박스권 이렇게 횡보를 했다는 거는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매집이라고도 볼수 있다. 네, 매집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박스권 상단 부분 뭐 대략 한 13,0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가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되는 순간 안정적인 추세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체인링크 같은 그 경우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얘가 지지를 받았던 게 과거에 이런 자리거든요. 어우, 결국에는 상장 저점이 극초반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한 이제 상승 사이클을 굴리기 전에 고점이죠. 네. 고점 부근에서 이번에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난 과거지만 네. 그 고점이 지금 지지 기반이 되어주고 있다. 그렇죠. 예, 그걸로 네. 봤을 때는 매물대를 한 단계 높여줬다. 네, 그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엄청 올랐던 거는 잊으시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길게 횡보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도 이격차를 많이 좁혀놨고요.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이평선도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도 기대할 수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일봉에서는 보시면은 주가가 이평선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네요.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가가 일봉 이평선 위로 안착이 되면은 보통 안정적인 추세를 한동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12,800원, 13,000원 정도 돌파가 나오는 것까지 이제 꾸준히 지속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착해야 될 목표 타깃은 12,000선이라는 거죠. 네, 13,000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아마 최소 그래도 한요 정도 선까지는 계속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대략적으로 아마 3만 원 정도, 네, 2만 원 중반대, 3만 원 정도 수준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 네, 지금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봉 차트를 보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시할 만한 코인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인에 대한,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은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이제 주식과 같이 이 재단이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제 이 체인으로 뭘할수 있는지, 그런 것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외신 보다 보면 최근에 체인링크 얘기가 네. 많이 나옵니다. 체인링크가 스위프트 관련해서도 어떤 좀 네. 협력하는 움직임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그 코인의 성격이라든지 성질에 대해서 정도는 관심을 좀 두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전망으로 이제 차트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네. 한 일주 정도 쉬고 나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빈 공백은 어떻게 보시냐를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 정도는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나스닥 투자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은 따로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이제, 보는구나, 네, 시장을.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비트코인하고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커플링 현상이 한 번씩 나타나니까 네. 나스닥 움직임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스닥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가 14,6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예. 이 14,600포인트 이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여기가 만약에 이제 확정이탈 되게 되면은 네.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 볼 만하고요. 네. 이 나스닥이 만약에 이탈됐을 때 비트코인도 어떻게 조금 같이 커플링 현상을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뭐 디커플링 현상을 띠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주시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네. 하방으로 이탈될 것인지, 네. 혹은 여기서 반등세를 좀 보일 것인지, 물론 기술적으로만 보는 것이고, 네. 네. 주식시장은 우리가 차트로만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팩터들이 그렇죠. 이 요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 뭐 이슈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네. 이제 FOMC가 지났고 10월에 들어갑니다. 어떤 네. 거를 좀 예의주시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 가능성이 예. 굉장히 지금 높게 제기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서 의회와 미국 네. 정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예산안 관련이 좀 통과가 되느냐,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나서 과거에 최근 가장 최근에 셧다운이 있었던 예. 트럼프 정부 때 2018년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당시 셧다운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한 30일 정도 이상 갔거든요. 예. 기간이. 그때 이제 나스닥을 보니까 한 마이너스 한 16% 정도 한 2주 정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20% 이상 정도 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지금 이슈 자체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이번 주에 좀 주시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셧다운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그냥 정부가 기능을 멈추냐?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네. 월급이 나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수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타격이 약 한 달간 이상 네.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주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물가 지수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PCE 지수, 개인 네.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요것도 지금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주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연준에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죠. 네. 근데 이제 연준에서는 PCE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CE도 이번에 어떻게 좀 발표되냐에 따라서 좀 시장의 변동성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전망치를 보니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애매하다는 게 네, 뭔가요? 헤드라인 수치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됐거든요. 예. 그럼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원 수치는 약간의 조금 낮아지려고 하는 기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시장이 좀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할 것인지 네. 움직임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국제 유가에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국제 유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네.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고 산 지 오래됐는데 네. 어느새 보니까 뭐 너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네.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유가가 이제 물가에 네. 반영되는 지수가 크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이사와 나눴던 차트 보기 AM 리포트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네. 참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도 뭐 앞으로 이제 블록미디어와 정기적으로 예. 방송을 하게 돼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트위터에다가 공식적으로 합류하셨다고 글 쓰셔갖고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몰랐습니다.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이제 빼박입니다. 도망가지 못합니다. 네. 자,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자,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